오늘은 GC245 카메라를 선박에 설치하는 방법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과정을 위해서는 2번 필립스 헤드 스크루드라이버, 전동 드릴, 2.8mm, 4.8mm, 9.5mm 드릴 비트, 16분의 5인치 SMA 커넥터 토크 렌치, 16분 25인치 렌치, 3M 마린 접착제 실란트 5200 또는 동급, 장착 나사, GBAM10 블랙박스, 동봉된 실렌치, 호환 블루넷 차트 플로터 또는 블루넷 20 스위치가 필요합니다. 이 영상에서는 GPS맵 861이 XSB 차트 플로터를 사용할 것입니다. GC245 해양 카메라는 하우징 내에서 카메라 모듈을 조정한 후 고정하기 전에 다양한 방향으로 장착할 수 있습니다. 렌즈가 수면과 약 35도 각도로 아래로 향하도록 카메라를 설치하는 것이 좋습니다. 선박 근처의 물체를 충분히 볼 수 있도록 하세요. 먼저 GBAM10 블랙박스를 장착해야 합니다. 장착할 곳은 수면 위에 있어야 하며 충분히 환기가 되고 모든 케이블을 연결하고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이 있는 위치여야 합니다. 이제 GBAM10 블랙박스에 내장된 가민 블루넷 케이블을 가민 블루넷 차트 플로터 또는 가민 블루넷 20 스위치로 라우팅하세요. 차트 플로터에 블루넷 포트가 없는 경우 가민 마린 네트워크 어댑터를 사용해야 합니다. 가민 블루넷 케이블을 차트 플로터나 스위치에 열려있는 네트워크 포트에 연결합니다. 포트에 가민 마린 네트워크 장치에 연결된 블루넷 타임 게이트웨이가 있는 경우 최고의 성능을 위해 GC245 카메라를 가민 블루넷 차트 플로터에 직접 연결해야 합니다. 커넥터에 잠금 링을 조입니다. GC245 카메라는 베이스 플레이트에 부착된 카메라 하우징과 함께 제공됩니다. 카메라를 설치하기 전에 베이스와 하우징을 분리해야 합니다. 카메라를 손에 잡고 동봉된 실렌치를 카메라 하우징과 베이스 플레이트 사이에 끼우고 렌치 끝에 이가 홈 중 하나에 들어가도록 합니다. 렌치를 돌려 카메라 모듈이 베이스 플레이트에서 분리되도록 합니다. 분리와 재결합을 몇 번 시도해보면 카메라 모듈을 베이스 플레이트에 부착하는 방법에 익숙해질 수 있습니다. 이제 카메라를 장착할 준비를 해보겠습니다. 동봉된 템플릿을 카메라를 장착할 표면에 부착합니다. 템플릿에 표시된 카메라 방향이 부착하고자 하는 방향과 동일한지 확인하십시오. 베이스 플레이트를 고정할 3개의 구멍과 케이블이 통과할 구멍의 위치를 표시하세요. 카메라 케이블을 외부로 배선할 경우에도 케이블 통과 구멍의 위치를 표시하거나 기록해야 합니다. 이는 베이스 플레이트를 장착할 때 도움이 됩니다. 2.8mm 드릴 비트를 사용하여 예비 구멍을 뚫습니다. 동축 케이블을 내부로 배선할 경우 9.5mm 드릴 비트를 사용하여 케이블 통과 구멍을 뚫습니다. 구멍에 선박용 실란트를 바릅니다. 미리 뚫어놓은 구멍에 맞춰 베이스 플레이트를 장착 위치에 놓습니다. 뚫어놓은 구멍에 베이스를 고정할 나사를 넣고 2번 십자 드라이버로 조입니다. 케이블을 외부로 배선하는 경우 카메라의 동축 케이블을 베이스 플레이트의 구멍을 통해 연결합니다. 동축 케이블을 베이스 플레이트 뒷면의 홈에 고정합니다. 3개의 고정 나사를 사용하여 베이스 플레이트를 표면에 고정합니다. 카메라를 베이스 플레이트에 부착하고 베이스 플레이트의 홈과 카메라 하우징의 홈이 일치하도록 합니다. 포함된 렌치를 사용하여 잠금 링을 시계 방향으로 돌리면 딸깍하는 소리가 납니다. 16분 25인치 렌치를 사용하여 동축 케이블의 한쪽을 블랙박스와 연결하고 동축 케이블의 다른 쪽 끝을 렌치를 사용하여 카메라와 연결합니다. 16분 25인치 SMA 토크 렌치를 사용하여 두 커넥터를 모두 8인치 파운드로 조입니다. 토크를 가하는 동안 카메라 케이블을 고정하려면 추가로 16분 25인치 렌치를 사용해야 합니다. 이제 가민 마린 차트 플로터의 전원을 켤 시간입니다. 먼저 차트 플로터에서 홈 아이콘을 선택하세요. 그런 다음 선박을 선택하세요.
비디오를 선택하세요. 옵션을 선택하세요. 소스를 선택하세요. 네트워크에 카메라가 2개 이상 있는 경우 적절한 카메라를 선택하세요. 차트 플로터 화면의 비디오 피드를 참조하세요. 원하는 시야가 확보될 때까지 카메라 모듈을 회전하고 기울입니다. 액티브 캡틴을 사용하면 카메라를 조정하는 동안 모바일 기기에서 차트 플로터 화면을 볼 수 있습니다. 카메라는 시계 방향 또는 시계 반대 방향으로 최대 80도까지 회전할 수 있습니다. 렌즈 상단을 표시하는 빨간색 점은 하우징의 감인 로고에서 멀어져야 합니다. 렌즈를 돌리는 동안 카메라 모듈과 하우징을 제자리에 고정하세요. 이제 카메라를 완전히 고정하세요. 제공된 렌치를 사용하여 잠금 링을 8분의 1 바퀴만큼 조입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추가 도움이 필요하면 머린 서포트 가민.com을 방문하세요.